파도가 유난히 거센 강원도 강릉 주문진항. 날씨가 심상치 않은 날에는 집 밖으로 나서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. 이게 이파리나 뜯어서 엮어봐. 요리하라고요. 아이고, 거기. 아, 잔소리 좀 하지 마. 뭐, 한 번씩이면 알아듣고 하지. 이거 나이 한두 살인가? 내가 뭐, 지금 입구인가? 입구는 잘못됐으면 또 다시, 다음에 하면 돼. 이거 말로만 훅 다 틀어져. 이 할배가 자꾸 이렇게 개코도 할 줄도 모르면서도. 혼자 잘하면 혼자 해. 데리고 다니지 말고. 일하러 가자고 하지 말고.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말싸움이 아닙니다. 사투리가 좀 거친 것 뿐이라죠. 이제 복지관에서도 그러고 뭐 친구들도 그러고 야 니는 야 말이 아주 고용하는 게 말이 아주 사투리 전사지 사투리다 사투리다 사투리 돼야 좀 나가봐라 나 딴 사람들 다 불리는데 난 안 불리더라니까 그래서 뭐 안 불리니까 안 되나 이랬지 뭐 그래도 맨 끝에 가서 대상이 돼. 강원도 강릉 사투리 1등에 빛나는 달인. 이거 애비 전 붙여주려고. 그게 뭐인데? 두릅 소풍. 며느님은 고향 어디세요? 저는 울지. 울지? 네. 그럼 여기 강원도 사투리 다 알아들으세요? 어머니 아버님 하셨던 거? 저는 몰랐죠. 말씀하시는데 한해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마음 상처도 엄청 받았어요. 그래갖고 근데 지나가져라는 거예요. 전부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? 저 마카 가져오라는 거예요. 저거 전부 가져오라는 얘기야. 네. 사투리 달인을 보조하는 영감님은 반일에는 소질없지만 추임새 소리가 특기랍니다. 뿌리 안 다치고 자세히. 소가 보통이 좀 넣네. 뭐, 말도 안 쓰고. 연애 논에서 소 가지고 논 일할 때. 이런 소여가 저 오늘은 여기서 놀고 내일은 어디가 노나 아 이제 힘들었고 막히 놀자고 타령하시더니 금세 집을 나서는 두 분 주문진으로 흘러드는 집 앞의 작은 물가로 나란히 고기 잡으러 갑니다 은혜. 그런데 잘 안 잡혀. 조개 래야 돼. 여는 너무 물살이 세서. 그럼 물이 조용한데 래야지. 할아버지 한 개 먹어. 양도.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무소식. 그래 하나 나갔다 못 나갔나. 은어 한 마리에 난리 법석. 해가 쨍쨍 나오더니만 또 비가 또 찔찔 떠올라고. 은어 낚시는 결국 재미보다 말았습니다. 집 안팎에 없는 게 없는 텃밭. 아주 재밌게 똑똑 뜯어야 돼요. 그래야지 이게 또. 뿌에만 뜯어야지. 저. 아이 안 그렇지, 돼. 또. 안 된다고.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서둘러 저녁을 준비합니다. 가게. 그래 너무 큰 거는 저런 거는. 뭐 간다고 이렇게 저 버리기 있는 거 줬는데 응? 그게 아니라 저감 쎄서 그거 내가 그래서 애끼는데 닮은 이제 반찬은 아들 며느리 좋아하는 비름나물 옛날에는 저거 다 무쳐도 못 잘리지 근데 지금에는 뭐 많이 먹어야지 맛보라고 너무 작아. 그럼 저거 좀 나물 좀 더 넣어야지. 밥상에 모처럼 둘러앉자니
갓 시집 왔던 그때가 생각납니다. 식구들 다 모여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나는 지약 먹고 가라 그래 깜짝 놀랐잖아. 그 지약 소리를 이제 알았다 요. 지약이라 그래 깜짝 놀라. 그 저녁 저녁이야. 아유. 원래 저녁을 옛날에는 지약이라 그랬어. 지약 먹고 가라. 이젠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투리. 작년 사투리 대회에서 우승했던 어머니는 올해 특별 공연에 초대됐다죠. 영감님도 찬조 출연 예정. 그런데 보이질 않습니다. 어디 갔는지 안 오나 왜? 이렇게 또 아주 나를 애말론다니까 온종일. 공연이 임박해서야 등장한 영감님. 서둘러 무대 오를 채비를 합니다. 할머니는 뭔 할머니를 그래 이쁜 할머니를 돕는 할머니가 보기만 보기만 걸려. 아니 그러는 거예요. 누가 한 솥에 밥 먹고 한 솥에 한 입을 속에 잠자지. 아니 이쁜 이쁘지. 여태 같이 있는 거만 해도 이쁘지. 드디어 최고의 사투리 실력을 선보일 시간. 그 골배를 안으로 이렇게 줄어가니요. 푹 더 빠지지. 또 푹 더 빠지지. 그래가지고 빠져나오는 걸 빼내러 혼났어요. 천생연분 장단 맞춰주는 영감님 추임새 덕분에 더욱 신바람 납니다. 정겨운 사투리가 그리우신가요? 강릉에서 달인이 기다립니다.